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 저는 마이클 브리어라고 합니다. 멜버른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직접 함께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해야 되는 약속이 있었고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서 함께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곧 조만간에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또 컨퍼런스 할수 있는 시간을 고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호주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멜버른 대학교, 퀸슬랜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그리고 컨설팅 회사인 나우스라는 회사가 같이 참여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넷 제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게 호주에서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죠. 그리고 또한 한국 그리고 호주 모두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한국과 호주가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제 내용이 또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희 스터디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제로 오스트레일리아는요, 호주의 상황에 한정을 해서 호주의 탄소 배출과 관련된 넷제로 패스웨이를 조망하고 분석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국내 소비용 그리고 수출용 에너지의 탄소 배출 과 관련해서 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들이 다 호주의 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교역 대상국인데요. 저희는 이 패스웨이를 조망을 할때 매우 철저하고 조밀하게 하고자 했었고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기술 중립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넷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정치 수색을 띨 수가 있습니다. 일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기술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 중립적으로 훨씬 더 개방된 자세로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조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기관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습니다. 호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APA, 그리고 다우, 월리, 민도르 재단 등등이 함께 도움을 주셨습니다. 민도르 재단은요, 앤드류 프레스트라고 하시는 분이 설립하신 자선재단입니다. 또한 두개 연구기관이 함께 해주었는데요. 정부, 학계, 또 산학,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ACTU라든지 CRCU 같은 이러한 회사 기관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협동조합도 함께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스폰서들의 많은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젝트의 어떤 그 독립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스폰서들 같은 경우에는 기금 형식으로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실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스폰서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자문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문기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관련 업계의 모든 기관들이 다 자문기구로 참여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비정부 기구도 참여를 했고, 또한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농부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 기구 대표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또 학회에서도 참여를 해주었고요. 또한 에너지 관련된 기구들도 참여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일부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또 스폰서가 지정하신 분들도 자문위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호주 지역사회와 또 커먼웰스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NGO, 정부기구, 또 연구기구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 등등 여러 부서들이 다 같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넷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프로젝트에 1년 반 동안 함께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지금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넷제로 호주
프로젝트에서 6가지 시나리오를 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시나리오입니다. 레퍼런스 시나리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동결을 시키고 더 이상의 어떤 추가 정책을 하지 않을 때가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연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그래서 빠르게 전기화, 전동화가 이루어질 경우 혹은 부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게 두 개의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즉 신속한 전기화다라고 하게 되면은 호주의 모든 차량들이 2050년도까지 다 전동화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기차만 다니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진한 전기화라고 하는 것은 EV의 그 확대가 조금 더 부진하게 이루어질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난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업용 차량 그리고 이제 산업용 에너지 사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예, 이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화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도는데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완전 도입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완전 도입한다라는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죠.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도 가능한 한 미래로 보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완전 도입되게 될 때 어떤 속도, 어떤 규모로 돼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제한이 없도록 했고요. 또한 CCUS도 제한이 없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제한되게 도입된 시나리오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CCS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제한된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배 증가한 그런 것을 이제 그려서 봤습니다. 또한 그것뿐 아니라 호주는요 많은 원자재를 수출을 합니다. 에너지도 많이 수출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운반체를 저희가 수출을 할 때 그러니까 기존처럼 화석연료인 철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소 운반차라든지 보다 친환경의 그런 청정 에너지를 온쇼어에서 전환으로 시켜가지고 수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국내용 그리고 수출용과 관련해서 선형적인 배출 저감 모델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어벨러블 인풋과 어셈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소 비용 최적화라고 하는 기준을 뒀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다운 스케일링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호주의 토지 경관이 탈탄소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일단은 전기화의 그 속도가 굉장히 다르게 다양할 때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대대적으로 도입될 때 그리고 CCUS의 도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 시나리오가 뭐가 더 낫고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의 연구는 실제로 이 넷제로를 달성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복잡성이 들게 되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한번 그려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고안을 내놓거나 어떤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라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것은 만약에 이런 식의 시나리오 하에서는 세계가 어떤 모습이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 저희 결론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 넷제로 자체가 정말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챌린지이고 그러나 동시에 국가를 새로 건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회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국내 에너지의 대부분 혹은 전체를 충당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활용의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의 국내 수요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탄소 포지 활용 저장 기술이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CCUS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전례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큰 혜택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국내 에너지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 수준보다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 충격에 덜 취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청정 에너지가 화석연료 수출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청정 에너지에 대한 수출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탈탄소화된 글로벌 경제에서 충분히 호주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큰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일자리, 새로운 스킬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호주 북부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장과 산림, 폐기물 관련된 배출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결코 넷제로를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CCUS가 그만큼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CUS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와 바다의 활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과 지역사회와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제 넷제로에서 어떤 미래가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6X줄 정도의 경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여섯 가지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1차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제 1부에서는 1차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에너지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나리오 모두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크게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이냐에 따라서 이제 재생에너지의 주요 발전되는 주성 에너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상 풍력이 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육상 풍력과 PV가 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화석 연료는 계속해서 이 전환기 과정에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 분리, 탄소 포집 분리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좀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용량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호주의 국내 내수용으로 해서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해외 수출용은 배제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5기가와트 정도 현재 있는데요. 그러나 넷제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약 400기가와트가 2050년까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력 안정화와 관련된 이 용량도 크게 늘어나야 됩니다. 펌밍과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현재 한 50기가와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100에서 150기가와트까지 확대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배터리를 통한 출력 안정화가 있겠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혹은 가스 발전 그리고 양수 발전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서 이제 완전히 이 하이드로진 연료로 2050년에는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소 연료를 사용을 해서 가스가 아니라 수소 연료를 사용한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향후 30년 동안 어찌됐건 이 화력 발전이 있기 때문에 또 배터리 사용량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최종 에너지 수요를 예측을 하진 않고 있지만요. 지금 보시면은 인구가 한50%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게 될 때, 레퍼런스 케이스에서는 에너지가 30에서 40% 수요가 늘어났지만, 그러나 이 넷제로 시나리오를 했었을 때에는 에너지 수요가 현행 수준을 좀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CCUS가 지금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게 크게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6개 시나리오 중에서 일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억 톤까지 CCUS가 주입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CCS 업체들을 활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RE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재생에너지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그 시나리오 하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현재 수준에서 이제 몇배 정도로만 늘어났다라고 봤을 때, 그때는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unabated 에너지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CCUS가 더더욱 필요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탄소 포집과 분리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초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한 80메가톤의 CO2 주입이 2025년까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예. 이 에너지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CCUS를 통해 가지고 항공유라든지 혹은 농업에서 이제 계속 발생하는 탄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CCUS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검정색이요. 코로나 이전에 과 비슷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호주의 에너지 개통 그 비용을 보시게 되면은 1년에 한 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걸, 현 시점에서는 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비용인데요. 이 에너지 비용 안에는 최종 수용가의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취사용 또뭐 자동차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그 넷제로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총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치보다 75% 가까이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단은 인구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이 비용을 정규화시켜서 봤을 때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총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근데 다 이제 정규화를 시켜보게 되면 1년에 코로나 이전에 들었었던 에너지 비용하고 사실상 비슷해진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GDP의 한40% 정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은 예, 지금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에 저희가 15 엑사줄의 에너지를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어떤 내수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엑사줄이면 됐었는데요. 호주는 그러니까 내수용보다도 수출용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로 에너지를 수출을 하죠. 그런데 탈탄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석탄에서 또 LNG 수출을 하던 것이 이제 수소 운반체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전기 케이블을 통한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온쇼어링 시나리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소 운반체를 다른 나라에다가 보내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저희가 철광석이나 알루미나, 복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로 현재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정을 거쳐가지고 재련을 하고 재선을 해가지고 호주 내에서 이제 철이나 혹은 알루미늄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생산하게 될 경우가 이제 온쇼어링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라고 할때 30에서 40기가 줄 이제 비용이 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가줄당 30에서 40달러라고 하는 이 비용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비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지니어의 숫자, 그리고 기술 인력의 필요 숫자가 서너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수출용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 쪽에 있어서의 이 배출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근데 어쨌든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역배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시게 되면은 호주의 미래가 이 여섯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호주 북부 쪽으로 해서 대규모의 태양열 그리고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해서 에너지 수출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한 이것을 연결하는 송전망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설비들이 전국적으로 위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예, 그러면 이제 실제 호주의 미래 넷제로에 다가갈수록 호주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호주 지도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이 기존에 있는 송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옆에 지금 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풍력단지, 태양열 발전 단지들입니다. 주로 이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현재 159개의 업체들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송전망이 일단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호주 북부 쪽으로 해서 에너지 수출을 위한 허브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됩니다. 또 그럴뿐만 아니라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150기가와트까지 용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040년이 되게 되면요. 지금 이 에너지 수출을 위한 이 허브들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고 예, 그리고 또한 이 재생에너지 자산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이 허브가 더더욱 탄탄해지고, 그래서 2000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자산을 갖게 되고, 이 중에 이제 대다수가 해외 시장으로 수출될 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수출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을 하려면, 현재 호주 에너지 전략 시장보다 40배는 큰 그러한 전략 시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확대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넷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도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프로젝트 상세 내용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